그러면 목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다 해체되어 있는 목재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, 네, 뭐 상판, 측판, 후판 뭐 이렇게 막 이름들이 이제 막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, 그 역할이랑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을 쓰는지 이렇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저희 상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, 상판에는 뭐 많은 목재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. 이제 그렇게 많지 한 5~6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스프루스 아니면 시더, 그렇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, 기타 등등 뭐 애쉬도 있을 거고 퀼티드도 있을 거고, 이제 뭐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합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기타 전판은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리려 샘플을 좀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샘플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용 이제 스프루스 이제 합판 재질의 이제 그런 전판 목재고요.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좀 나뭇결이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나뭇결이 이제 이런 나이텔 자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위아래로 이제 떨어지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스프루스 같은 게좀 밝아요. 이제 합판이냐 단판이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거는 결이나 그런 건 차이는 없고 이제 순순히 이제 목재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, 이거는 이제 스프루스라고 얘기하고요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타 사이즈의 지금 목재인데, 이거는 이제 시더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시더란 목재로 이제 전판에 사용되는 건데, 이제 뭐 시더하고 이제 스프루스하고 차이 같은 경우는, 이제 시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나무가 연질이고 이제 스프루스보다 이제 좀 이렇게 강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기타의 배음이나 이제 그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또 이제 스프루스보다는 더 이렇게 강하게 쳐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시더도 많이 사용하시고, 그리고 스프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, 스프루스는 이제 엥겔만 스프루스하고 시트카 스프루스로 나눠지는데, 그 시트카 스프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더나 엥겔만 스프루스보다 좀더 강해요, 나무 자체가.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기타를 처음에 내가 구입했을 때부터도 소리가 좀 단단한 느낌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시트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, 그리고 엥겔만이라는 그런 이제 스프루스가 있는데, 엥겔만 스프루스 같은 경우는 시더보다 연질은 아니지만 이제 시트카보다는 좀 되게 연질인 그런 게 있어서,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가 더 익어가는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기타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쓰시는 말들이 이제 에이징이 된다고 얘기하는데, 그런 게 이제 나무가 익어간다,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단단해지고 소리가 맑고 투명해진다,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, 엥겔만이 그런 거에 제일 적합하게 잘 맞아요. 네. 아, 저는 기타, 통기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오래 치면은 이렇게 에이징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, 그게 또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목재에 따라 이렇게 정도가 또 다른가 보네요. 그쵸. 이제 뭐 에이징은 뭐 모든 기타가 다 되긴 되지만,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나 그런 자료물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면은, 이제 시트카보다는 엥겔만이 좀더 에이징이 됐을 때 소리가 좀더 맑다는 그런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뭐 합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그 저도 듣기로 뭐 합판이 있고 단판이 있고 이렇게 들었거든요. 네, 그 차이가 뭔지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합판하고 단판의 차이는, 이제 합판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냥 한글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기타 자체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쓰이는 명칭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합판은
흔히 뭐 플라이우드다 아니면 뭐 라미네이티드다 이제 그렇게 사용을 이렇게 명칭을 많이 쓰시고 이제 단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솔리드라고 얘기하시죠. 그래서 뭐 올 솔리드 기타니 무슨 탑 솔리드 기타니 이제 그런 말에 이제 그런 거를 비유해서 예 나눠지는 거고요. 네, 그 말이 이게 되게 이게 기타 고를 때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. 처음에 저도 배울 때. 네, 그래서 그게 좀 이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 합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종이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제 손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. 이제 이게 베이스드라는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시트카면 시트카, 뭐 스프루스면 스프루스. 그럼 얇은 베니아 같이 이렇게 스프루스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죠. 그래서 이제 합판 기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거진 3피스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제일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뭐 스프루스나 시더나 이제 뭐 퀼티드 메이플이나 이제 애쉬나 그런 거로 사용될 수가 있고 마호가니나 그런 거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베이스드가 들어가고 그 안감으로는 이제 뭐 회사에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제 쓰는 재질을 똑같이 사용하거나 이제 다르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합판은 이제 합쳐진 거. 그리고 이제 단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그 나무 자체 스프루스면 스프루스 시더 시더면 시더 뭐 마호가니면 마호가니 그렇게 했고 이 하나 자체가 다른 걸 단판이라고 얘기하죠. 아, 이제 궁금증이 좀 이제 해결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상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측판, 후판 해가지고 또 나무들이 또 이렇게 스프루스 시더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측후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 텐데, 이제 측후판도 상판처럼, 전판처럼 이렇게, 나무 재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뭐 마호가니가 있고 로즈도 있고 뭐 메이플도 있고 뭐 애쉬도 있고 월넛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 샘플로 갖고 온 거는 이제